자, 이제 강론이 시작됩니다. 행정조직법부터 시작되죠. 권한의 위임, 의미, 구별이 나옵니다. 권한의 위임이 뭔지, 사례상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없습니다. 권한의 위임을 받으면 수임자는 자기 명의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내부인 경우에는 인간청의 명의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정도는 개념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권한의 위임, 자기 명의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내부인일 때는 행정관청의 명의로, 특히 내부임일 때는 원칙은 위임관청의 명의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자, 일반적 위임근거 규정에 의해서 위임이 가능하겠느냐? 이거 한번 시험에 출제가 됐죠, 우리 시험에. 원래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전원 합의체 판결이 있었어요. 그걸 시험에 냈습니다. 이거 우리 시험이네요. 도지사 A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권한을 법령에 의거해서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았습니다. 그런데 직접 행사하지 않고 재임했네요. 근데 규정이 없어요. 재임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죠. 도 조례로 재임했어요. 일반적인 재임의 법적 근거와 문제점을 논해보라고 나왔네요. 판례는 재임의 개별적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정부조직법, 지금은 6조죠.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이건 대통령령입니다. 4조에 재임에 관한 일반 규정이 있어요. 여기서 일반 규정인 이유는 뭐냐면 위임 또는 재임의 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임받은 권한을 이렇게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죠. 구청장에게 재임하는 사안입니다. 즉, 이런 일반 규정인 정부조직법 6조 또는 위임위탁 규정 4조의 일반 규정에 의거하여 재임할 수 있다. 긍정서를 취하고 있습니다. 학설은 부정설하고 긍정설이 대립하고 있죠. 학설보다는 판례를 정확히 하는 게더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요. 위임 기간 장애 승인, 이건 위임위탁 규정 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받고 단체장이 제정한 규칙, 조례 규칙 중에서 조례 얘기하는 겁니다. 정한 바에 따라 재임하는 것만이 가능하다. 왜냐면 법령이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조례가 아니라 규칙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 판례는 일반 규정에 의한 재임 할수 있다라고 판례는 긍정서를 취하고 있죠. 위임위탁 규정 4조입니다. 이거 워낙 유명하니까 이 조문 정도는 알아두세요. 규칙으로 할수 있어요, 대신. 조례로 할수 없다. 그럼 조례는 위법해지는 거죠. 자, 재임. 자, 근거가 없는데도 재임에 관한 근거 없이 조례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부정설도 있고 긍정설도 있고 재임 정부조직법 현행법은 6조입니다. 위임위탁 규정 4조에 재임에 관한 일반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에 근거해서 구청장에 재임할 수 있다. 자, 서울시장이 영등포구청장이 위임한 거죠. 일반 규정에 의한 재임 가능성 판례가 긍정하고 있다 기억하십니다. 지금은 이제 6조라고 바꾸는 게 낫겠네요. 현행법은 6조니까. 위임위탁 규정은 여전히 4조입니다. 3조가 위임, 4조가 재임이에요. 재임은 가능하다. 그렇지만 법령상 위임 방식, 즉 위임위탁 규정 4조에 위임 방식 규정을 준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위임 기간 장애 승인, 여기는 뭐 장관이겠죠. 그리고 규칙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규칙이 아닌 조례에 의한 재임은 위법하다. 이게 핵심이네요. 단체적 규칙이 아닌 조례에 의한 재임은 위법하다. 왜? 법령상 위임 방식을 준수해야 되는데 이걸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참 많이 나와요. 작은 논점으로. 내부 위임 받은 자가 자기 명의로 처분했을 때, 이건 아주 중요하네요. 청사 지하층, 사용허가, 식당 운영. 이거 앞에서 한번 나왔죠. 권한을 내부 위임. 근데 비호장이 자기 명의로 취소했다면 위법한가? 사용허가 취소는 위법한가? 어디에서 우리가 앞에서 봤어요? 권법관계, 사법관계 구별 기준에서 한번 봤죠. 자, 내부임 뭐 의까지 써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내부임 받은 자가 자기 명의로 처분했을 때입니다. 이건 앞에서 한번 본 거니까 이때 피고는 처분 명의자라는 거 그리고 내부인 받은 자가 자기 명의로 처분하면
무근원자 처분으로서 효력이 뭔지 앞부분은 필요 없어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무효설도 있고 취소설도 있고 예적 취소설, 즉 수임기간의 법적 성질로 따져요. 보조기간이면 보조기간은 아예 대적 처분 자체를 못하니까 그때는 무효로 보고, 근데 수임기간의 행정처분 취소사유를 보자는 견해입니다. 뭐 나름대로 의미는 있네요. 중요한 건 판례만 쓰면 됩니다. 내부인 경우에 수임기간이 위임된 바에 따라 위임감청 이름을 권한을 행사했다면 처분청은 위임감청 입으로 취소 무효 확인을 권한 소송의 피고는 위임감청이 된다. 그런데 내부인 받은 자가 불가한 구청장으로서는 시장 명의로 압류 처분을 대행할 수 있을 뿐인데 자기 명의로 처분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했다면 권한 없는 자, 무권한자의 행위로서 무효인 처분이다. 결론 무효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 피고도 명의자가 된다는 것도 기억합니다. 내부인 자기 명의 무효다. 자, 내부인 자기 명의 무근원자 처분으로서 당연 무효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행정기관 상호 간의 관계입니다. 협의 구속력, 동의 구속력. 사실 뭐 중요성이 아주 높은 건 아닌데요. 행정 업무가 여러 행정청의 권한에 관련될 때 하나 행정청이 주된지, 다른 행정청은 부차적지, 주된지를 갖는 행정청은 주무행정청, 부차적지를 갖는 것을 관계행정청이 이렇게 불러요.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치는데 부차적 지위밖에 없기 때문에 구속력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상 협의로 되어 있지만 해석상 동의인 경우에는 동의와 마찬가지로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이게 이제 그군 부대장 동의 그 협의라고 되어 있지만 동의로 해석된 게 있었어요. 둘 이상 행정청의 권한과 관계되는데 모두 주된 지위를 가져요. 이럴 때는 보다 관계가 깊은 행정청을 주무행정청으로 정합니다. 그러면 다른 행정청이 관계행정을 지탱하는 거죠. 이때는 둘다 주된 지위가 있었기 때문에 동의 부동의 용인의 구속력이 인정됩니다. 동의 없이 하면 무근원자 처분으로서 무효가 되기도 합니다. 앞에서 한번 나왔던 건축 불허가 처분, 소방서장의 부동의 사유로 사유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다. 이거 한번 앞에서 한번 나왔었죠. 따라서 협의의 구속력은 부정하지만 동의의 구속력은 인정한다. 개념만 알아두시면 충분합니다. 막 정확히 알아야 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사실. 근데 관계행정청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니까 이번 기회에 관계행정청이 뭔지 뭐 그것 정도만 좀 알아두면 되겠죠. 드디어 지방자치법입니다. 지방자치법 우리 시험에도 벌써 몇번 나왔네요. 주민의 법적 지위, 재산, 공공시설 이용권 조문에 있어요, 13조에. 이거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민감사와 주민소송, 특히 주민소송은 민중소송의 성격을 갖죠. 여기는 가볍게 읽어도 되겠습니다. 특히 주민소송은 다른 시험에서는 좀 많이 나왔어요. 주민감사보다는 주민소송이 많이 나옵니다. 조문이 16조, 17조에 있다는 것만 정확히 아시면 되겠어요. 주민소송, 이건 조문 베끼는 문제예요. 재무회계 시정하기 위해서 투명성, 공정성, 감사청구의 실체라. 왜냐면 감사청구를 한 자만 할수 있습니다. 공익목적의 민중소송, 객관소송이다. 이게 제 핵심 키워드죠. 조문에 없는 것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주민소송의 종류, 이것도 다 조문에 있어요. 중지청구, 취소, 무효동 확인, 유법사실 위법 확인, 혜택사실 위법, 이건 부작위 위법 확인하고 거의 비슷하죠. 손해배상 부당이득. 이건 뭐 사실 조문 보고 조문을 누가 잘 베끼나 해요. 암기할 필요도 없다. 17조가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물론 객관식으로는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 있긴 해요. 소송요건. 남용방지를 위해서 감사청구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즉 감사청구를 한 자만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민소송의 대상은요, 감사청구한 모든 행위가 아니에요. 감사청구 중에서도 재무회계, 즉 돈과 관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 청구했던 사실에 관해서만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 청구를 한 주민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피고적격 관련해서는 단체장이고, 뭐이 정도. 이행강제 부가징수를 결례한 행위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된다. 5급공채에서 사례로 나왔습니다. 그 정도. 여기는 객관식 용이네요. 자, 의미 있는 건 감사청구 전취조율을 취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재무회계사항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 즉, 감사청구 대상은 완전 동일하진 않아요. 여기 지금 주민감사청구 대상은 동일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주민감사를 했던 그 사안에 관해서 소송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행위들과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행위가 동일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행강제금 부가징수를 결례한 행위도 주민소송이 대상이 된다는 건 이미 3특경 지문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의 구별이네요. 구별 기준, 1차적으로 근거법률이 우선하는 거죠. 불분명하면 성경 책임입니다. 사무의 성질, 성경, 경비 부담, 최종 책임, 최종적인 책임 귀속 조치. 보충적으로 구조 11조입니다. 많이 쓰는 거니까 암기해놓으면 좋겠네요. 성경, 책, 보충적으로 구조 11조. 근거법령으로 가고, 불분명하면 사무의 성질들 판단하고, 보충적으로만 구조 11조다. 자, 다음은 단체임 사무와 기관임 사무를 구별하는 단체가 위임받으면 단체임, 기관, 즉 단체장이 위임받으면 단체임 사무죠.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네요. 수임자가 누구냐? 단체이냐? 단체 집행기관인 단체장이냐? 사실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집행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 얘기하는 거죠. 조례 한계는 우리 시험에서 이미 한번 나왔습니다. 이 문제였네요. 조례 정하고자 하는 특정사항, 이미 법률이 있을 때 법률이 정한 법률보다 더 강화되거나 약화된 조례를 기준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겠느냐. 대상인 사무는 자치사무와 단체임 사무는 위임 없어도 제정 가능하죠. 기관임 사무는 법령이 위임 있는 경우에 한해서 위임 조례로만 제정이 가능합니다. 21조 단서. 권리를 제한한 의무를 부과하는 법칙. 이걸 침입적 조례라고 불러요. 이때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지만 포괄적 위임도 가능하다.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입법권이죠. 수권 없이도 제정할 수 있는 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입시로 단서에 의해서 이런 침입적 조례의 경우에는 법률 위임이 필요해요. 뭐이 정도. 합헌설, 위헌설, 위헌설, 합헌설 대립이 있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합헌설 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헌법에서는 법률 우위 원칙, 상위 법률의 범위 내 우위만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 22조 단서에서는 법률 유보원칙까지 규정했기 때문에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는요, 헌법 37조 2항의 일반적 법률 유보 조항을 근거로 유기적 해석을 통해서 합헌을 취하고 있어요. 자, 자치단체임 사무, 기관임 사무. 자치사무와 단체임 사무를 합해서 조례의 사무라고 불러요. 왜냐면 단체임 사무도 조례로 사무가 귀속됐기 때문인 거죠. 단체임 사무도 지방자치단체 자체 위임이 된 거기 때문에 합헌설, 위헌설 뭐 이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률 유연칙, 우리 시험에서 이거 나왔네요. 22조 본문, 법령의 범위 안은 뭐냐? 엄격한 법률 선점 이론과 완화된 법률 선점 이론. 지금은 완화된 법률 선점 이론이 다수를 판례죠. 법령의 범위 안. 범위 안이란 말은 법령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걸 지금 예전에 나온 개헌안에 보니까 법률로 바꾸려고 하는 거죠. 명령을 빼려고 하고 있습니다. 판례는요, 국가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법령과 별도 목적으로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이라면,
그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는 바가 없을 때는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일 때 그런 의도를 것으로서 그 적용에서 법령의 목적과 효과를 전한 바가 없을 때는 할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바뀐 거죠. 동일 목적이더라도 법령의 입법 취지가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규율을 하려고 하는 취지가 아니고 지방 실정에 맞는 별도 규율을 용인하는 취지라면 이때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즉, 법령과 별도 목적으로 할수 있고요. 동일 목적이라도 지방 실정에 맞는 별도 규율을 용인하는 취지라면 할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말이 어렵게 되어 있지만 법령 위반이 아니다. 조례는 법령 위반 아니다. 조례는 법령 위반 아니다. 조례 한계죠. 법률이 전국에 걸쳐 일률적 규율 취지라면 더 강화, 더 약화, 위법이 될수 있죠. 조례는 위법하면 무효입니다. 지방 실정에 맞는 별도 규율을 용인한다면 더 강화, 약화된 조례는 제정이 가능하겠죠. 문제가 좀 간단하게 나온 거예요. 실제 판례상으로 만들었으면 좀 따져봤어야 될 텐데 그런 내용이 없네요. 자, 조례 일부 무효, 일부면 전체 무효죠. 전부 효력을 부인하고 있다. 일부 위법, 전부 위법. 조례 통제가 좀 의미가 있습니다. 조례 통제는 우리 시험에서도 나오기는 했지만, 뭐 나중에 또 나올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장애 통제. 조문만 정확히 조문 구조만 알면 돼요. 107조하고 26조도 있죠. 자, 지방의 의결은 조례 안에 의결이 포함되어 있다. 법원에 의한 통제. 조례는 위법하면 무효니까 무효 확인 소송이죠. 이런 조례 통제는 사전적, 추상적, 공표 전에도 다툴 수 있거든요. 대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아주 예외적이네요. 간접적 교본 통제의 대상도 있고 처분서를 갖는다면 예외적 항고소송의 대상도 될수 있습니다. 조례 안 자체도 다툴 수 있으니까 차전적이긴 하죠. 뭐 이런 내용 자체가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가볍게 읽어봐도 돼요. 자, 다음. 헌재에 의한 통제는 직접 기본권을 침해한 헌법소원 대상이 되죠. 주민에 대한 통제는 청원, 개폐 청구. 이 정도. 무효조례 근간 처분의 효력은 취소 사유라고 우리가 앞에서 봤죠. 우리는 중대명백설. 하자는 중대하나,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수 없어서 당연 무효는 아니다. 자, 이 판례가 건설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전원 합의체 판결입니다. 무효임조례 근간 처분은 하자는 중대하나, 조례가 규칙보다 상위 규범이고 규칙 개념이 상이하게 쓰인다. 이 말은 뭐냐면 헌법 107조의 명령 규칙에서 규칙은 조례도 포함되는 걸로 판례는 보고 있는 거예요. 학자들은 그렇게 안 보는데 학자들은 명령 규칙의 명령, 법규 명령에 자치법규를 포함시키는 견해도 있거든요. 당연 무효는 아니다. 취소 사유라는 거죠. 이 내용들은 사실 강론 내용이라기보다는 앞에서 이미 했던 내용이니까 다만 뭐 이거는 뭐쓸 수는 있겠네요. 규칙 개념에 상이하게도 쓰인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취소 사유다. 국가 등의 행정 통제 이 부분이 뭐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죠. 단체장의 지방의회에 대한 견제권, A씨 의회가 비공개 장소에서도 영상 정보 처리 기기 설치, CCTV죠. 설치가를 받더라고 위반 500만 원, 50만 원 이하 과태료. 자, 조례 의결 A시장이 위법성, 조례 위법성을 통제할 수 있느냐? 이건 조문을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조문을 타고 가야 돼요. 성결 처분권도 있다. 자, 단체장의 지방의회에 대한 견제권은 107조 또는 26조도 있어요. 107조 3항에서 172조 3항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26조부터 타고 가는 게 맞는데
나중에 26조도 한번 찾아보세요. 26조 대 107조. 자, 선결처 분과.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입법성 통제. 26조 3항에서 제6을 할수 있고 재결 확정되면 107조 3항에 따라서 대법원 제소, 171조 3항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 신청. 여기는 제대로 써져 있네요. 조문구조만 정확히 기억합니다. 26조, 107조, 172조.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